안녕, 모녀입니다. 구독, 빠밤. 자, 12월 24일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새해 자격증을 하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있죠.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신사납다고. 네, 제 영상이 정신사나울 수도 있죠.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막 그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실 시간에 자기한테 맞는 방송을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 댓글은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자, MBB부터 들어가겠습니다. MBB 5분 안에 끝나야 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MBB는 어디에 있느냐? 네, MBB는 3번에 있죠. 3번. 3번은 웬만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죠? 이거 사이즈가 변함이 없습니다. 210에 297, 그 다음 CMYK, 그 다음 300. 자, 블리드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지만 빵으로 내 하면은 더 좋겠죠. 아트보드 하나입니다. 네, 요런 거는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실 테고요. 자, 크레이트 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건 메쉬. 네, 얘가 1번입니다. 얘가 1번. 얘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각형 바탕 클릭 210297 찍었어요. 네, 컬러가 누가 봐도 여기가 화이트죠. 누가 봐도 여기가 화이트. 네, 나머지가 20에 10인 것 같아요. Shift 눌리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20, 빵, 10, 빵, 아니네요. 20, 10, 빵빵. 네, 이거네요. 그 다음에 정렬. 여러분들은 위에 바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쉬 툴로 갈 건데, 우선 빈 바탕 클릭하시고. 자, 빈 바탕 클릭하시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메쉬 툴. 다시 Shift 눌리고 클릭. 그 다음에 흰색이었죠. 흰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이렇게 하면 끝이다. 예, M 하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렌드로 가볼까요? B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블렌드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보라 했죠. 하나, 쭉, 둘, 쭉.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그리시면 되세요. 연필 툴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가 쭉 나오죠. 쭉 나와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여기서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됐는데, 혹시라도 이게 선 컬러가 안 들어가서 복잡하다, 그러면 컨트롤 Y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Y. 그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선이 지금 보니까 C100, C100, M100, 예. C100은 청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C100. 그다음에 밑에 거. 아, 밑에 게 C100이네요. 그죠? 네, C100. 위에가 C100, M100. 군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정말 많이 쓰는 컬러입니다. 자, 됐어요. 그럼 다시 컨트롤 Y로 나와서 그러면은 오, 뭐야? 이거 C 어디 갔어? C가 아, 들어가다 말았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자, 사이즈는 1이었기 때문에 1로 들어간 거 맞아요. 그 다음 단계가 15개. 15개. 오브젝트 가셔서, 블렌드. 옵션 먼저. 그 다음에, 스텝. 15. 오케이.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끝. 더 이상 손안 대요. 여기서 멈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하나 더 있어요. 브러쉬. 자, 예전에는 여기에 경로를 풀어줬어요. 브러쉬 경로 풀어줬는데 안 풀어주죠. 네, 시험을 더 어렵게 할 생각인가 봐요. 자, 그래서 F5키 눌려주시면, 아이고 여기 아니네. F5키 눌려주시면 브러쉬 패널 등장하고요. 3번에서는 무조건 그 브러쉬 라이브러리 가셔서요. 데코레이티브 가셔서 데코레이티브에서 스캐터예요. 스캐터. 네, 간혹 여기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스캐터면 되게 흩뿌려진 아이들은. 자, 그래서 도트링. 도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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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링. 여기 있네요, 도트링. 자, 그러면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뿌려야 되겠죠. 브러쉬, 툴로 가셔서, 요렇게, 이렇게 가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지금 MBB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분 안에 끝나셔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심페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는 뭐냐고요? 구독, 빠밤!